질문 없어요? 궁금한 거? 네. 네.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조금 이 번역이 조금 구식으로 돼가지고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자, 누구에 속지 않도록? 네,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이것도 좀 쉬운 번역을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과 악령, 그러니까 악신, 악령들입니다. 악령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악령들이 곧 암흑세계 지배자들이고, 이 암흑세계 지배자들이 하늘의 뭐예요? 악령들이죠. 좀 더 현대적으로 번역한.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이 나쁜 사람, 이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지만은 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악령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은 암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나는 암과 싸운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암은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죠. 악령이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시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남편일 수도 있고 또는 아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신뢰했던 내 친구가 욕심을 부려서 나를 속이고 내가 그렇게 알뜰살뜰 라면만 끓여 먹고 허리띠를 이제 정말 돈을 그렇게 모았던 돈을 내가 가장 신뢰하던 친구가 나를 배신해 버렸어. 그것은 결국은 그 친구가 내 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그 친구로 하여금 나를 배신하게 만든 악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의 원수가 돼 버렸어. 근데 실은 그 친구가 나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 친구를 어떻게 그렇게 속여서 나를 배신하게 만든 그 악령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투쟁의 대상은 악령이지 그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결국 악령의 도구로서 사용받은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악령의 도구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나를 배신한 나의 원수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왜? 누구의 도구로 사용됐으니까. 악령의 도구로 사용돼서. 예. 네. 이제 이것이 성경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부 세미나에서 배웠다시피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 거식증 환자예요. 환자인데. 지금 이 빼빼 말른 거식증 환자는 지금 자기가 자기 몸을 거울에 비춰볼 때 너무 뚱뚱하다 이거야.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아마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신 좀 차려. 그게 어떻게 너야? 넌 우리가 볼 때는 빼빼 말랐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각 분야에, 각각 다른 분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사귀어보면, 자, 연애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해서 쭉 사귀어보면, 사귀어서, 이제 결혼을 했다. 결혼하고 이제 계속 같이 살아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게 나타나요, 안 나요? 예, 나타나요. 각 사람마다 그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옳은 걸 어떻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말랐다고 하는데 아니라 이거야. 자기는 뚱뚱하다 이거야. 그 자기가 옳아. 각 사람마다 자기가 철저히 옳은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 우리의 뭐를 변화시켜요? 뭐를 지배해요?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타파를 만들 수도 있고 악령을 받아들이면 맨날 베타파야. 그래서 맨날 부정적이야. 그러나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꼭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암이라는 병도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죽여보려는 죽이되 어떻게 죽여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죽여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죽이면 그는 악령의 실패야. 결국은 이 인간이 누구에게로 가버렸을까? 하나님께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령은 속여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속여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네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 줘서 하나님이 암에 걸리게 하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그 유대인들, 문둥병에 걸리면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줘서 그렇다는 거. 아시겠죠? 중풍 걸려도 그게 하나님의 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벌을 줘서 사람을 병에 걸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그냥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지. 왜?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 준다? 형벌을 준다. 그 형벌이 병이다. 그래서 저 문둥병자, 저 중풍병자, 저것들은 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저 병에 걸렸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처음 그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을 때,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선교사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시진핑이가 초기에는 선교사들을 다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진핑이가 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외국 선교사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중국 가서 뉴스타트를 했어요. 그게 아주 뉴스타트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뉴스타트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못해요. 이제는 그런 집회를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
그 다 공안에서 청중을 가장하고 나와서 다 이게 어떤 집회인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다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잡아가요. 잡아가서 이제 이제 이성구 너는 다시는 중국에 들어오지 마. 이래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시진핑 그 정권이 기독교를 막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 그래서 말안 듣는 교회가 있으면 그냥 여러분 봤잖아요 동영상에서도 그냥 불도저 막 밀어가지고 교회를 막 엎어버리고 외국 선교사들 다 그냥 추방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났는데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뭐 길거리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막. 네, 온 도시를 봉쇄하고, 그래서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우한에서. 그럴 때 한국 교회 안에서 뭐라 그랬게? 하나님이 시진핑이한테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한에 코로나를 그렇게. 그런 식이야. 하여튼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교회에서 소개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뭐온 세계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전부 다 하나님 벌 주는 거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천벌. 이런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쳐 왔다 이거죠. 자, 교회 가면 이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참 착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다. 다들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사업이 참 번창했다. 근데 이제 사업이 힘들어지고, 이제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던 아빠가 헌금을 안 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중풍으로 돌아가셔 버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와,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 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정신 차려야 돼. 다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다 교회를 이제 댕기기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는 자꾸 나보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네가 그맨 큰딸인데 큰딸 보고 네가 선교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별로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래서 뭐, 교회 열심히 출석만 하면서, 헌금만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잘 댕기다가, 내가 교회를 빼먹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더라.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회복되더라. 근데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 이제 건강해져서,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교회가 지겨워졌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쓰러져서 죽어버렸다. 아버지처럼. 여러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그러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죽는 걸 보고 자기가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선교가 잘 되고 있다, 외국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겁난다. 조심해라. 알아서 켜라. 그거 가르치는 선교사 되는 거야. 응. 어떤 목사님은 맨날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 교회 열심히 안 나오면, 응?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자, 그러면 그 선교사가 무슨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적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그렇게 인간들을 속이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철저히 속이는 그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인간하고 대놓고 싸울. 그래서 이 여러분 지금도 뭐 대통령하고 싸우는 목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해서 하면서 나와 그랬었고, 여러분 그것은 그 인간이, 인간은 자기의 생각은, 대통령은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똑같아. 각 사람이 다 자기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지. 그래서 그렇게 악령에게 속아 있는 것은 내 속에도 그런 분야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속아 있을까? 그것을 찾아서, 그래서 내 속에 나를 속이고 있는 악령과의 투쟁이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낫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11살짜리 제가 걔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11살에 세상에 이병에 걸려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빼빼 말라가지고 뚱뚱하다 이거예요. 응? 이병에 걸린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야. 뭐가 두려워? 몸매가 너무 중요해. 자기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뭐예요? S라인이야. 이게 무너지면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이 외면적인 그새
평가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옛날에는 이런 병 없었어. 옛날에는 뭐 그렇게 뭐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별로 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왔어. 특히 우리 이 한국에 너무너무 이 외모 지상주의가 막 그러니까 여자들의 온 관심이 뭐예요? 잡티, 주름살 막 이거 하나라도 생겨 어머머 여기 잡티 생겼다 난리가 나는 거야. 잠도 못 자고 그 두려움 그야 근데 제 3자가 보면 뭐예요? 잡티를 보려면 돋보기를 가지고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 그 사람 이뻐. 근데 자기 막 자기 눈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영혼을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 그놈의 잡티만 막 크게 보이는. 그게 두려움. 두려움은 모든 것을 어떻게 확대시켜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이 너무나 자기에게, 뭐, 너무나 큰 스트레스 아니야. 그래서 자기 내가 두렵지 않기 위해서 몸매를 철저히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형하는 여자들 많잖아요. 제3자들이 주위에서 보면 참 이쁜 얼굴이야. 그런데 맨날 거울만 들여다보고 그래서 제가 딸을 키워보고 저는 제 남동생밖에 없거든. 그리고 상당히 남자 같은 우리 어머니. 그 여자를 몰랐어. 그 딸을 낳아서 딸 둘이를 키워보니까 얘들이 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거울 앞에서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그래서 남자들은 이거 안 하잖아. 여자라는 것이 이렇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요거 얼마나 꼬부러져야 돼.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두려우면 결국은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버린다. 제가 암 공포증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암이 두려워. 두려우면 막암 걸린 것 같아, 지금.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누구요? 그 악령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들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인 승리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안 죽는 거죠? 그럼 안 죽는 게 뭐예요? 영생이야.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생을 선물로 어떻게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렇구나. 나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에서
탁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면 뭐 죽는 거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그 맨날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자 이걸 어떻게 고쳐요? 이것은 이런 병은 철저히 사람들이 주는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철저히 믿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해. 왜?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해야 될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있어서는 무슨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몸매다. 그래서 몸매가 망가지면 사람들은 나를 버린다.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을 몸매가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를 알게 하면 이 두려움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나 악한 영들은 사단의 부하 천사들인 그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 인간을 속여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조건적이면 벌줄 것이고 벌 주면은 뭐예요? 두려워질 것이고, 그래서 유전자를 끄고, 예. 그래서 암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유전자를 끄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도 죽이지 못하게 한 무슨 영? 그 악령이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거를 과학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자, 왜 그러냐? 왜 모든 질병은 그 악령의 역사의 결과인가? 라면, 모든 유전자는, 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이야. 그냥 저는 모든 질병, 죄에 대한 결과로서 저는 질병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생각이나 모든 질병은 악령의 역사라는 생각이 같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뭐예요, 죄? 죄의 결과로 질병이 생긴 거 맞아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질병 안 생겨. 즉,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질병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 자체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죄가 내 유전자를 변질시킨다. 그게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악령의 본질은 뭐다? 조건적 생각이다. 그래서 이온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죄인이다. 죄인이란 말은 나쁜 짓한 놈들이다가 아니야. 죄인이라는 말은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인간들이다? 조건적. 예. 그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이고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게 옳은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이 사회 모든 시스템은 다 뭐예요? 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 있어?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돼 있고 그게 다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뭐 어렵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모순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요즘 말로 그런 멘탈을 갖고 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 멘탈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멘탈 내 몸매가 망가지면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내 몸매가 나의 가치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멘탈, 이런 사고방식. 이건 누가 넣어준 거야? 그게 악령들이 넣어준 거야. 첫째, 너의 가치는 뭔 줄 알아? 너는 몸매가 좋아. 그거 망가지면 너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나 사랑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뭐요?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내가 나에게 주는 대상을 만나야만 우리는 마침내 뭐 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대요. 아, 이분은 나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어디까지 가냐? 나를 위하여라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목숨도 던지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이분이구나.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대박이지. 그러면 모든 문제는 뭐예요? 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버린, 세뇌가 되어버린 그 우리 인간이 그 세뇌를 뚫고 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 이게 옳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모든 질병은, 인간의 질병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말을 인간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무선적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사고방식이죠. 그러면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거 무조건적 사랑은 자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게 사실대로라면 그 논리가 서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벌 안 주니까 자꾸 나쁜 짓 하지. 그런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요? 감동이 없는 사람이야. 무엇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그 신하들이 자꾸 뭐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임금이 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이래 가지고 한 신하가 1만 탈란트를 빚졌어. 1만 탈란트라면 이거는 막 지금 돈으로 한 천억. 이래. 그러면 여러분 그 천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1만 탈란트 빚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그래요. 자, 빚 갚아라. 너는 네가 못 갚으면 너희 처 자식 전부 뭐예요? 나한테 넘겨라. 너도.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뭐 돈, 갚을 돈이 없으니까. 너희 자신들이 그냥 다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야. 그 길밖에 는 없어.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거하고 꼭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임금이 그랬더니 이 신하가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다 알아. 그럼 못 갚아. 그런데 이 자식이 뭐예요? 갚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임금님은 그게 불쌍해서 다 그래, 좋다. 너 빚 전부 탕감해 준다.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 지금부터. 얼마나 좋아요. 그 임금님이 자기를 그렇게 뭐해? 뭐해? 사랑아. 와. 이렇게 임금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를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 자기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임금님처럼 되고 싶어야지.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그것을 내가 받긴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그건 이제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러분.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은 1만 탈란트 탕감 탁 해줬는데, 예, 네. 이제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만 원, 1000억 원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 그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맥살을 붙잡고 빨리 갚으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이, 그 감사나 감동이나 기쁨이 전혀 뭐예요?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은 비전 1만 탈란트, 돈만 탕감 받았지, 그 임금님의 뭐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요? 사랑은 안 받아들인 거야. 이야, 이제 빚었구나. 잘 됐다. 네. 돈만 탕감 받은 거야. 그 사랑에 대한 감사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런 녀석 어떻게? 그런 녀석은 어떻게 돼요? 잡아넣으라 그래요. 그 잡아넣으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빚을 탕감 안 받은 거나 뭐예요?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거부한 것은 1만 탈란트를 탕감해 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그 빚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아닌 거야. 그게 이제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돈이 쪼달려 가지고 혹시나 복권에 당첨될까 싶어서 복권을 산 거야. 샀는데, 복권이, 당첨이 탁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줬다. 그런데, 당첨이 탁 되면, 이야, 내가 500억 부자가 돼버렸어. 순식간에. 그러면, 여러분, 그 500억은 6개월 후에 내 구좌로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6개월 후까지는 내가 아직도 돈 없어. 그렇지만 내가 그 6개월 동안도 부자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예. 예.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당첨된 그 복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데, 그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500억 그 돈이 내 구좌에 입금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얘가 나한테 100만 원 빚졌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야,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형편되는 대로 천천히 갚아도 돼.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니면 뭐요? 잊어버려. 내가 선물한 걸로 할게. 그래야 이 사람은 진짜 복권에 당첨된 뭐예요?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다 이 말이야. 내가 참 죄가 많았는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나는 내 아들이야. 감사합니다.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1만 탈란트를 탕감받은 그 신하가 그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맥살을 잡고 빨리 돈 내놔라 하는 사람은 그거는 구원을 거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감옥으로 자기가 자기 발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라면 우리는 갑자기 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투쟁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기심 그것도 악령이에요. 그것과도 싸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또 내가 또 누가 또 미워 조건적으로 한다면은 생각한다면 진짜 미워해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나를 잘못한다고 비판할 사람은 없을 만큼 분명히 내가 미워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안 미워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돼. 아시겠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이고 싶은데 그 용서가 잘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나를 마침내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거지.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그런 놈이니까 그런 놈은 말이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렇게 악령은 우리를 속여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놈은 미워해야 돼. 그런 놈은 말이야. 고소해서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는 것이 옳아. 그것이 옳다고 우리가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악령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성령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받아서 이 악령을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저 누구 나에게 해를 끼친 그년 그놈 무새끼와 싸우면 결국은 영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악령들과의, 그 조건적인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결국 싸움의 핵심은 무조건적 사랑 대 조건적 사랑이에요. 악령은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런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참, 그래서 이 때때로 보면 저는 그거를 제가 하나님을 탁 믿고 이제 뉴스타트를 하겠다. 결국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내 몸에 생겼다면 이것의 원인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원인은 영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베타파를 만들고 그 베타파가 내 유전자를 꺼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을 기계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봐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떼내야 되고, 방사선으로 태워야 되고,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고, 네? 안 되면 수술 못하면, 네? 항암제를 넣어가지고, 그런 암덩어리를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전혀 고쳐지지 않으니까 계속 재발하죠. 그래서 이제 이 죄 때문이다라는 말을 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 내가 죄를, 나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요? 벌을 받았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은 시진핑이가 를 벌 주려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런 얘기는, 근데 그런 얘기가 교회에서 통해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 애들이 그냥 확, 변해버려. 마약.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큰딸은 우리 큰딸은 이제 마약하는데 돈 내놔라 얘기죠. 마약하는 데는 내가 돈 못 준다. 그랬더니 그냥 여러분 이 그러면 내가 신문 기자들한테 아빠가 얼마나 나쁜 얘기 아빠냐로 내가 아빠가 나한테 성추행도 했다 그런 말을 내가 할 거야. 와, 그 말을 하는 그 우리 딸을 보니까 완전히
마시카스. 그래서 악령이 그냥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악령은 어떻게 해야 되든지 누구를 사용하든지 이 이상구를 어떻게 파괴해야 돼. 파괴.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로 그게 들어간 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제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깜짝 놀랐어. 어? 아니, 이상구 박사? 그래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저를 KBS에 등장을 시킨 그 PD한테 서로 이제 친하니까, 선후배 관계. 아니, 선배님, 이상구 박사님에 대한 제보가,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 선배 PD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사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이미, 우리 딸한테 그걸 들었으니까. 그래서 사실들을 얘기를 해줬어. 내가 마약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예고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이 안 됐어, 그게. 그때 저는요, 아, 큰일 났구나. 이제, 응? 이제 난 한국에서 못 살겠구나. 그래도 그때 제가 무슨 생각까지 한 거 아세요? 저 브라질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만큼 제가 괴로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 너 그렇게 해봐. 그러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아빠를 보호하실 거야. 뭐 보호를 안 하시면 뭐 또 그건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를 받았죠. 근데 이제, 제가 결국은, 여러분, 마약으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 아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딸의 그 과거를 이렇게, 이게 정말 흉악한 과거를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드디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를 찾아가고, 이거는 죄질이 너무 악해서, 이거는, 초범이라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갔는데, 얘가 이제 감방에 탁 들어갔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래. 저는 항상 그랬거든, 우리 딸한테. 하나님은, 오래 참고 너를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리 악한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네가 선택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항상 가르쳤어요. 막 저한테 이를 갈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막 돈 안 준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딸이 저렇게 악한 말을 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악령이 속일 거 아니에요. 뭐라고 속여? 너 지금 악하지? 너같이 악한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너 같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것 같아? 그래서 악령은 자꾸 조건적으로 속여. 그런데도 이제 저는 어떻게? 자꾸 우리 딸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해. 그걸 항상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방에 탁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맨날 너는 지금 악령을 선택하고 있어. 언젠가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꺼이 받아줄 거야. 하나님은 너와 어디든지 같이 있을 거야. 네가 감옥에 혹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너와 같이 감옥에 있어 줄 거야. 그것만 기억해. 그래서 얘가 다 감방에 탁 들어갔는데, 와,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답은 뭐예요?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렇죠? 선택했기 때문이야. 아, 이게 나의 선택의 결과는 결국 여기구나. 그러면서, 야, 그래, 아빠는 나보고 항상 선택해라. 네가 아무리 악한 선택을 계속했어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선택의 결과는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쳐놓은 거 아닙니다. 악령이, 내가 선택한 악령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감방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우리 아빠가 가르쳐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딱 기도하는 순간, 그게 조그마한 감방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몸을 쫙 비치는데,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마약으로 느꼈던 그런 편안함, 그런, 황홀감보다 훨씬 더 좋은, 마약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걸 다 받고, 얘가 막 그 순간에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계속 막 욕하고 막, 어떤 적도 있었냐면,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다가, 근데 막 이게 휘가닥 돌면요, 힘이 굉장히 세져요. 근데 그 딸인데도 막 저를 막 벽에다 밀어붙이고 이러면 막 빠져나오기 힘들어. 그래서 한 번은 막 간신히 빠져나와서 차 타고 도망갔어.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차 타고 도망가는데, 한참 가는데, 저 뒤에서 경찰차가 번쩍번쩍번쩍 하고 서라는 거야. 그랬었죠.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가 네 딸을 성추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갔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돈을 안 줘서. 그 경찰이 그렇구나, 알았다. 그래서 보내주고 그런 또 있었어. 근데 그 딸이 기도하고 나서 그냥 애가 그 마약이라, 마약 한다는 게 웃겼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응?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거를. 그래가지고 그 막 발광을 하던 애가 조용해져 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형무소에서 놀라버린 거예요. 아무리 관찰을 해도 그 마약하는 누구누구가 아니야. 그런데 그 마약하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마약을 못하니까 막 온갖 그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막 토하고 막 그냥 그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감옥에서요, 이제 거기는 참 미국은 그런 점이 좋아요.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이게 벌을 덜 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 얘는 이렇게 이제 순해지고 변했으니 감옥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서류를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촥 보고 와서 실제로 감옥에 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다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졌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석방이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발지하고 이제 집에서 연금하는 상태.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을 이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2년 동안에 한 번도 사고를 안 친 거야. 그리고 학교 다니면 좀 우수한 성적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2년 끝날 때. 법원에서 다시 쭉 보니까 얘는 2년 동안 한 번도 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얘를 전과자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요 전과 기록을 말소시켰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 이제 우리 딸이 전과자가 됐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해요? 좀 그게 항상 걸려서 하는 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경범죄로 형량을 감소해가지고 이력서에는 안 써도 되는 그 전과 기록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 얘도 막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도 뭐 전과자면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전과자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되는데 전과 기록까지도 어떻게 말소시켜 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얘가 뭐 했냐면 심리 상담사가 됐어요. 예, 네. 그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 그 마약 자기 같이 마약에 완전히 노예가 돼 있는 그 환자들을 심리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자기가 마약범으로서 상담받던 상담소에
거기 이제 상담사가 돼서 잘 해가지고 지금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심리 상담사로서 아주 존경받고 활약을 잘하고 있어요. 걔가 벌써 그래서 얘는 그래요. 아빠, 아빠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는데, 예. 아빠 내가 성명서라도 발표할까? 필요 없다. 그죠? 아빠가 너 얘기를 이제 우리 참가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너의 그 경험담, 감옥 경험담을 얘기해도 괜찮겠니?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그 과거,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거 얘기하라고. 그만큼 딱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창피 뭐 이런 거 그거 괜찮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과거에 그런 얘기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빠의 하나님이 이긴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악을 쓰고 막 그럴 때마다 나는 지금 딸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저 딸을 지배하고 있는 뭐예요? 악령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딸이 사랑을 느끼지. 그렇죠? 그래서 네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쌍소리를 이 아빠한테 할수 있어? 이 못된 년아 이랬어 하면 악령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그런 많은 일들이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악령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인간은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 예. 잠깐 기도하고 끝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확실히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우리들의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상대방 인간은 불쌍하게 볼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